안녕하세요. 님빠에게 물어봐요. 님빠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 님빠에게 궁금한 사연을 보내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님빠가 쓰는 책상, 제단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자,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님빠가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책상 위에다 전기판넬을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. 전기판넬은 보일러 이렇게 집에 공사할 때 밑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이 전기판넬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. 그 전에는 원래는 베니아판 위에 앵글을 짜서 올려놓고 그 위에서 패턴과 재단을 했는데 지금은 공사판에서 한 10년 전에 우연하게끔 하나를 주워서 써보고 너무 편하고 좋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님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전기판넬이 재단판으로 쓰는 데 있어서 편리성과 장점과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? 한 대부분은 이런 책상이나 다리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자르고 뭐 이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자, 지금부터 저 님빠가 이 전기 판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점. 이 그 전기 판넬을 다이로 쓰는 장점 첫 번째는 일단은 이동성과 보관성이 굉장히 편해요. 이런 그냥 책상 위에 그냥 요 지금 판 이렇게 판 하나를 이게 무게는 제가 한 손을 들 정도니까 여자분들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. 판을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뒤에다가 보관을 하실 수 있겠죠. 이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책상을 양보하실 수 있겠죠. 이렇게 이동성과 보관성이 편해요. 첫 번째 장점. 두 번째 장점은 그리고 요 밑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책상 기스도 안 나고 굉장히 편해요. 두 번째 장점은 예전에는 이 패턴이나 재단을 할 때 눌림돌 이 무거운 걸로 아령 같은 이걸로 올려서 자르고 그리고 했어요. 그런데 이 전기판넬을 쓴 뒤에서부터는 작은 자석 하나로 고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. 이런 스마일 자석으로도 고정을 하는데 이 부피감이나 크기 차이가 굉장히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자, 자석이 좀 센 거는 두꺼운 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어요. 자, 세 번째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패턴이가 재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위에서 다리기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다릴 때 자,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리미판 몸을 놓고 올려놓고 그냥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다리판 놓고 다리다가 이렇게 놔도 안 타고 굉장히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게 장점도 더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동과 보관성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자석이 붙어서 이 안에 공간 이렇게 무겁고 이런 거 쓰지 않아서 굉장히 편하고 세 번째는 다리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끔 이 안에다 던져놔도 타지 않아서 좋은 장점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장점을 살펴봤는데 이번 두 번째는 그거죠. 높이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높이 조절이 지금 책상
높이가 재단판은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처럼 너무 낮으면 제가 구부려서 해야 되면 다 하고 나면 얘 또한 허리가 아파요.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숙여서 작업하니까 얘도 능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 다리를 좀 높여야 돼요.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책상보다는 더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체국 박스 1호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박스를 해서 튼튼하더라고요. 내구층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판넬을 들어서 올려만 놔주시면 이제는 자 제 골반 있는 쪽까지 와서 굉장히 너무 허리 숙이질 않아서 일단 편해지고 작업 능률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이즈 부분을 알려드릴게요. 사이즈 부분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어떤 사이즈를 써야 되는지는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어떤 사이즈를 써야 되냐면 저는 이게 자기 작업 공간이라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이 공간에 따라서 크기가 좀 틀려질 텐데 당연히 다리는 크면 클수록 내가 작업하기 편했죠. 패턴만 작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단을 잘라야 되는데 최소 2마, 2야드 정도가 나라시, 그러니까 펼쳐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좋은데 자 2마 정도면은 1야드가 90cm가 180cm짜리를 놓으면 되는데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. 최소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80에 150이에요. 80에 150짜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에 125까지도 좋아요. 패턴지를 하나 제가 올려볼게요. 바깥으로 떨어지는 부분 없이 딱 패턴지가 이 안에 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옆에 놓을 수 있어서 최소 80에 125 지금 제가 쓰는 건 150인데 여러 가지 제가 사이즈가 이렇게 한번 놔드려 볼게요. 무슨 사이즈까지가 있는지 쭉 있고 60에 너무 나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걸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사이즈들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가격이죠. 가격은 자, 제가 이 가격은 뭐 가게마다 다 틀리니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올려봐 드릴게요. 가격을 이렇게 올려봐 드릴게 참고하시고요. 인터넷에서 하는데 대부분들이 배송하는 데서 배송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배송을 안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구매를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다마스로 받았는데 사는 곳이 근처를 잘 찾아보시면은 근처에 한 군데씩은 꼭 있더래요. 인터넷에서 전기 판넬이라고 치면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서 차량으로 가면 차량이 너무 큰 거 이거 지금 150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데 125까지는 옆으로 운전사 옆으로 들어갈 수 있기 뒷좌석으로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80에 125 정도는 써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패턴 다리 하나와 한마 반 정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하고 능률이 일단은 많이 좋아져요. 많이 좋아져요. 그리고 능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내가 옷을 만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. 한번 바닥을 지우고 막 자르고 난 다음에는 만사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를 쓰면 저도 지금 이 다이를 10년째 쓰고 있지만 판만 바꿔서 크기만 바꿔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옷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전기 판넬, 립바가 사용하는 이 다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. 또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또 궁금한 사연들이 있죠. 그러면 지금 댓글이란지 카카오 플러스 친구의 립바를 검색하셔서 보내주시면 저 립바가 내일 또 영상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연을 올려드릴게요. 자, 립바가 지금 설명드린 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자, 립바는 내일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